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영종대 교체해가지고 왕산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산해수욕장에 혹시 캠핑장이 어떤 게 있나 그거 한번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새 카라반에 있네요. 새 카라반에는 온돌 스타일과 이 침대 스타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각각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라반이 여기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해서 한 10개 정도 있고요. 이용 요금은 평일날은 한 7, 8만원 일반실이고, 그리고 1번과 10번 그 카라반은 17만원 정도, 거의 더블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전망이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내부에 여기 카라반의 내부인데 싱크대도 있고 뭐 밥솥도 있네요. 각종 이색들이 다 있어요. 욕실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아, 침대가 놓여있네요. 냉장고도 있고. 아, 텔레비전, 선풍기. 아, 개업을에는 저도 히트도 푸신하고 그렇게 아,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온돌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침대 스타일 방 거고요. 온돌 스타일은 뭐 맨바닥이겠죠. 온돌이니까 마찬가지로 싱크대 있고 화장실, 샤워기, 뭐 안에서 다 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바로 전망이 좋네요. 아, 저것 때문에 그래. 에어컨도 다 있습니다. 예, 텔레비전 있고 냉장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온돌과 침대 스타일 뭐 가격은 같은데 1번과 10번은 17만원 정도, 그 나머지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또 개장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마 개조를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보이니까요. 아주 전망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실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쭉 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와, 전망 좋네요. 바로 해수욕장이 바로 보입니다. 카라반 들어가는 입구, 이 요금표 배치도 이런 거 쭉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다른 카라반인데 토끼라고 캠핑장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차량을 또 이용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텐트를 쳐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고요. 여기는 또 카라반이 좀 많았어요. 한 38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또 공간도 넓어요. 여기는 요금이 뭐 인원 기준으로 지금 2인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5천 원이 일반실이고 평일날 그렇습니다. 주말 되면 한 12만 5천 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13만 5천 원에서 주말 공휴일 뭐 이렇게 되면 한 15만 5천 원. 그 정도 지금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7월 1일 또 이후 이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은 요금이 또 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사전에 대충 가격은 지금 알아본 겁니다. 이렇게 카라반이 쭉 놓여 있습니다.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그거는 보시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이 왕산 해수욕장은 왜 그러냐면 이 숙박시설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캠핑장이 야영장, 카라반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바비큐도 양쪽 다 바비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카라반이나 여기 토끼 카라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바비큐 하면서 먹으면서 이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은 공간들은 다 이미 저렇게 해놨고요. 뭐 찬물도 넣고 따뜻한 물도 다 나옵니다. 굉장히 넓어요. 보세요. 엄청나죠. 객실 한 40개인데 바닥에 쫙 깔아놨으니까 굉장히 넓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혹시라도 해수욕장 가신다. 그리고 서해에도 좋죠. 해수욕장이 왕상 해수욕장에 가신다 그러면은 이런 카라반을 갖다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가격표까지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동해 가시면은 이게 뭐 보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서해 가신다 그러면은 한 번쯤 참조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가 이 현장에 카라반 캠핑장 야영장을 이용하는 시술과 요금표를 간단히 오늘 짚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술과 요금표를 간단히 오늘